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걸 하겠죠. 심리. 네, 심리에 대해서, 심리 다루는 법, 네,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는 네,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또 내려갈 때는 또 한없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주식을 네,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고 또 급등 종목이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개미들이 또 많이 또 네,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네, 계속 빠질 것 같아가지고 손절을 하고 또뭐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 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여러분들은 네, 고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고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평정심을 가질 수가.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7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네, 안 당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러죠. 원래 진짜 고수들은 올라갈 때가 더 무서워요. 빠질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는 진짜 고수들은 주식 이제 빠지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고 대응을 하면서 네,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찾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는 네, 흥분을 하고 좋아하고 추격 매수를 하고 뇌동 매매를 하고 빠질 때는 겁을 먹으면서 공포에 질려하면서 대응은 또 하지는 또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네, 투자하고 네, 고수하고 차이가 네, 벌써 거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2, 3월 달 하락장에서, 네, 그런 폭락장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주식을 했잖아요. 웃으면서. 대응을 잘했고, 그리고, 네, 수익도 많이 냈잖아요. 하락장에서. 그런 식으로 고수들은 주식이 내려가고 폭락을 해도 기분을 좋아하고 웃으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일단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고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네, 그 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딸때 그냥 가서 따진 않잖아요. 운전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또 혼자 또 연습도 하고, 주행 연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면허를 따는 것이지, 그냥 뭐 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면허를 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운전을 해도 여러분들이 초보 때는 나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년 경험을 쌓아야 운전의 달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경험도 없이 돈만 믿고 네, 뇌동매매를 하면은 심리로 주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네, 그걸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네, 심리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겠죠? 주식은 실력으로 해야 된다겠어요. 심리로 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 종목 왜 샀냐고 물어보면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고 합니다.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네, 완전히 도박이죠. 그리고 왜 팔았냐고 하면 네,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손절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로 네, 같아서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붙여내가면서 주식을 매매를 하면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도할 때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종목을 왜 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올라갈 것 같아서 산게 아니고 이 종목은 이래 이래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볼때 빠져도 걱정이 없고, 그래가지고,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팔았냐고 하면은, 왜 손실 보고 팔았는가, 왜 이익을, 10% 보고 팔았는가, 뭐 더블을 보고 팔았는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1차 매도 시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분할 매도를 했다. 그리고 빠졌을 때는, 비록 10% 빠졌는데, 네.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매도한 이유가 있다. 아니면은 지금은 추가 매수할 단계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이유를 대고, 네. 당당하게 주식을 할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막연한 주식 투자는 그냥 도박일 뿐이에요. 네,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초보나 일반 투자자들이 심리에서 평정심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네,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첫째, 네, 종목에 대해서 몰라서, 네, 그래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올라가도 또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옆집 개가, 개를 만났을 때 길거리에서 그 개가 모르는 개면은 무섭잖아요. 모르는 개면은. 네, 그런데 알면은, 네, 알면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에 대해서 알면은. 그 개가 우리 옆집 개인데 예전에 몇번 봤고 가도 반가워했고 순진한 개라는 걸 알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무섭지가 않죠? 무섭기는 고사하고 반갑잖아요. 반갑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개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일단 경계가 들어가고 무섭습니다. 피해가게 돼요. 돌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식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제가 모르니까, 종목에 대해서 모르니까 빠지면 겁이 나는 거예요. 빠지면은. 그리고 올라가도 또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주식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빠지면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라든가,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이 왔다라든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은 정확히도 맞출 수 있고, 또,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맞추고 못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고 파느냐, 손실을 보고 파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죠? 네, 주식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만 창출하고, 매도를 하면은 일단 성공을 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수익 창출을 못하고 손실을 보는 게 문제죠. 1%를 수익을 내든 10%를 수익을 내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게.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주식 투자도 수익을 내보면은 낸 사람이 또 내게 돼 있어요. 수익을 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다가 수익을 자꾸 내보면은 또 재미도 있고 또 내봤기 때문에 또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식에서는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 볼수 있는 능력이 최고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볼줄 알고 그 비중 조절만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주식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3월 달에 폭락장에서도 봤잖아요. 그런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심종목 같은 경우는, 네, 그전 가격을 다 돌파를 해가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은 웃으면서 살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고 물려서, 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모르고, 또, 네, 손절부터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매체나, 네, 그런 방송을 가보면은, 손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손절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손절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손절할 종목을 손절을 안 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갖다가 손실 보고 파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면 올라간다,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사면 빠지고. 그건 종목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안심 종목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이 잘못되면은 수익 내는 데 약간 지장이 있어요. 접근 방법을 잘 알고 내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뭐 매수보다 매도가 더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매수를 잘해야 매도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매수를 잘못하면 매도 자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주식에서는 기초라고 보거든요. 매수를 잘해야 네,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일단 매수가 잘못되면은 매도도 잘못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매도인 겁니다. 뭐 매수를 잘하면 고수고 매도를 잘하면 뭐 초고수라고 하는데 물론 매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은 매수도 매도 못지않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네, 어떻게 매수,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를 잘 알면은 심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서는 심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서는 이길 수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심리에서 지나가다가 내 네, 개를 봤을 때, 그 개를 모를 때는 여러분들 심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지? 네, 불안하잖아요. 그렇지만 알면은 편안합니다. 저 개가 원래 무서웠던 개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개다 하면은 그냥 가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정심은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네, 주식 투자할 때 평정심을 가져라 하는데, 그 모르면 가질 수가 없어요. 모르면은. 어떻게 평정심을 갖습니까?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 평정심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대응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평정심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충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주식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네, 고수가 되면은 평정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앞으로는 리딩 받는 분들 있죠? 정식으로 리딩 받고 있는 분들 수익을 좀 한번 극대화 시켜보려고 해요. 극대화시켜가지고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제 수익을 지금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한 번을 내더라도 금액이 큰 분들은 뭐한 300이라든가 500이라든가 뭐 10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크게 수익을 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투자 금액이 뭐 5천 이상 되는 분들은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한번 수익을 좀 크게 100단 이상으로 네,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금 더 믿고 네, 따라와 주면은 네, 수익도 한번 크게 내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른 방송에서 보면은 뭐 광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급등주, 뭐300% 갈 종목, 뭐1000% 10배 먹을 종목, 뭐 10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었네, 뭐 이런 게 가지고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너무 믿고 현혹되면은 여러분들, 네, 안 됩니다. 주식은 그렇게, 한 방에 크게 먹으려고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주식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주식은 한 방에 먹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또 크게 볼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조금씩 벌다가 언제든 크게 벌잖아요. 크게 벌 때도 있고, 좀덜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수익이 좀안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이게 뭐 어떻게 한 방에 뭐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뭐 바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분히 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또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네, 일주일에 2억 벌어본 적이 있는데, 주식으로만. 뭐 했지 그런 거 말고요. 뭐 했지로야 뭐 일주일에 뭐아 저번 같은 경우야 내려갈 때네 그거 더 벌었는데 주식으로 네 그렇게 많이 벌 때도 있고 그 당시 제가 한 달에 한 5천 벌 때인데 어느 날은 일주일에 2억을 벌은 적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네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볼 때도 있고, 아, 제가 뭐 20여 년 전에 주식에 대해서, 네, 깨우치고, 천만 원 가지고 950만 원씩 벌었다고 할 때도, 그 뭐 맨날, 매달 950 버는 게 아니고 평균 그렇게 버는 거거든요. 네, 한 2, 300밖에 못 버는 달도 있어요. 그리고 한 1,500 이상 버는 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평균치이기 때문에, 네, 아, 매달 그렇게 버는 건 아닙니다. 아, 그때부터 주식은 이런 거구나, 자신감을, 네, 가졌던 겁니다. 그 뒤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심심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매달, 그, 매일 수익이 났으니까 거의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어, 수익 나가는 거를 종종 그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올리니까 처음에 그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는 뭐 별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운이 좋으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일주일 넘어가니까 이제 감탄사가 나오면서 아, 이제 대단하십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열흘이 지나,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막 댓글도 엄청나고 여기저기서 그냥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 강의를 안 다니려다가 옛날에 제가 꿈이 그 학창 시절 때 학교 선생이 또 한번 한때는 꿈이었어가지고 강의가 하고 싶어서 네, 제가 그, 아, 그 뭐야 그 아, 왔다 갔다 경비하고 일당만 조금 받고 네, 제가 강의를 단체 강의를 다닌 적이 있는데 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아,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했는데, 그 강의 받는 분들이 저 엘리트들이더라고요. 아, 뭐 학교 선생님들, 학원 뭐 강사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아주 저보다 똑똑하고 진짜 많이 배우신 분들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이제 한참 선배고, 수익도 잘 내고 하니까는 제 강의를 참, 아, 잘 하고 또, 그,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하여튼 좋은 경험을 제가 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주식 고수가 돼가지고 네,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네,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이만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 오프라인 교육 이번 달에 이벤트 기간이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래도 좀 저렴하게 원래는 좀 돈을 많이 내고 받아야 좋은 거예요. 돈을 조금 내고 받으면 그 효과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많이 내고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히 다루지 아, 제가 아들한테도 돈 내고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냥 가르치면 교육의 가치도 없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메이커 신발이라도 누가 줘봐요. 그거 몇 번 신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지만 내가 비싸게 주고 아, 구입을 하면은 떨어질 때까지 신잖아요. 아까워서. 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은 네, 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네, 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문의도 하시고 하면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